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GC인포 박수범 대표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이 시간 통해서는 처음 인사 나눠주시는 건데요. 네, 잘 맞습니다. 부탁드리겠고 네. 오늘장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의 움직임들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매출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지금 상반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좀 줄어드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오히려 지금 코스피 쪽에서 대형주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영업이익이라든가 그리고 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좀 끌어올리는 흐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도 마찬가지, 기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대형주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쏠림 현상이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뭐 엠폭스다, 뭐 지금 이제 뭐 코로나다, 뭐 이런 특징적인 예, 네. 내용이 좀 나올 때마다 뭐 테마주가 형성되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 베이스 자체는 대형주 쪽으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단기적으로도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대형주 위주의 접근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반도체 섹터를 한번 짚어보는 게 좋겠어요? 네,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6월달, 7월달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네. 지금 국내 시장으로 한 2조 원 정도 물량이 좀 들어왔어요. 2조 원 정도 들어왔고 지금 8월달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카운트를 했던 부분들이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외국인들 순매수가 2,500억이 조금 안 되는 네. 예,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냥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량은 계속 들어오는데 전부 다 지금 삼성전자 아니면 SK하이닉스만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지금 성장성을 보여주는 이제 업종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발굴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집중하고 있냐.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ChatGPT, 그러니까 OpenAI가 2022년도에 11월 달이었죠. 11월 달에 상업적인 성공에 대한 이제 이슈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좀 AMD도 마찬가지고 반도체주들을 매수하기 시작한 게 2023년도 1월 달부터 본격적인 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거기에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또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게 2023년 1월 달부터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차피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시장 아시다시피 작년에 좀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뭐 적자를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 뭐 그런 흐름들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 이 AI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면서 그렇다면 AI에 들어가는 GPU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글로벌 넘버원인데 HBM 같은 경우에는 넘버원이 어디냐? 바로 SK하이닉스였죠. 거기에 이제 패스트 팔로우로 이제 움직여주는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였고요. 뭐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작년 주가 흐름들 한번 보십시오. 계속 올라갔어요. 점점점 조금씩 그것도 횡보하면서 조금씩 올렸다가 레벨업 했다가 또 횡보했다가 좀 조정받았다가 다시 또 올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줬다라는 부분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그 흐름들이 좀 더 강했던 부분들이었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ING입니다. 진행형이에요.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전체 지금 현재 들어오는 물량 중에 80% 이상이 전부 다 삼성전자이면 SK하이닉스를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최근에도 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AMD도 마찬가지고 뭐 소위 얘기하는 이제 M7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좀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의 단기 상승 흐름이 좀 강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단기 상승이 워낙 좀 강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해외 증시 쪽에서의 M7이 조금 주가가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조금 조정받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조정받을 때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촉발한 그 AI가 촉발한 관심과 시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게 단기적인 좀 조정이니까 조금씩 모아가는 대형주 위주로 반도체는 네, 그렇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소부장 패키징 관련해서도 잠깐 언급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그러면 돈을 버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그들이 또 돈을 벌게 되면 그 낙수 효과로 또 매출이라든가 전체적인 실적 변화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우리가 선단 공정 쪽에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쪽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 그리고 패키징 쪽 관련 종목들도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지금 HBM도 지금 현재 관심도가 뜨겁고, 그에 대한 마진율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지만, 뭐 지금 D램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NAND 플래시라든가 이쪽에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일반용이 아니라 일반 가정용이 아니라 서버용 예를 들어서 서버용 DDR5도 마찬가지고 네. 서버용 지금 이제 SSD도 마찬가지고 SSD 같은 경우에는 서버용 기업용 제품이 뭐 최근에 80%까지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는 흐름들이었습니다. 뭐 그런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실적 전환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 하반기에 뭐 이런 관점들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도 외국인들은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고 뭐 기간 같은 경우는 좀 아쉽게도 매수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좀 약간 좀 애매한 포지션을 좀 보여주고 네. 있는데 너무 매크로에 너무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기관 쪽 같은 게. 뭐 제가 뭐 최근에 뭐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국내 반도체 회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적극적이고 그리고 우리 기관 쪽도 조금씩 물량 및 변화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나마 조금 적극적인 게 이제 투신 쪽이라든가 연기금 쪽 자금이 조금 적극적인데 안타깝게도 금융투자 쪽은 아직까지는 크게 어떤 뭐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 좀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얘기 나온 김에 좀 관련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선단 공정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네. 거기에 대해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INT를 비롯한 FST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선단 공정에서서 이제 웨이퍼 검사 장비 쪽이라든가 그리고 그 ALD 쪽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뭐 LP, CVD 관련된 장비 쪽도 제가 말씀드렸던 회사들이 다 만들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 종목들이 주가 상승 흐름이 좀 상당히 좀 강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패키징 쪽 같은 경우에도 뭐 국내에서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네페스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들 종목들 또한 패키징 쪽도 좀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HBM이 지금 이제 5세대까지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HBM5 24단까지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어 보드가 지금 현재 뭐 최근에 뭐 5세대 같은 경우에는 HBM3 뭐 8단, 12단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탑을 쌓듯이 계속해서 레이어 보드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좀 적층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2027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업황 호황이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AI 하드웨어 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35%의 고도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선단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패키징도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물론 이제 D램 수요라든가 SSD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HBM 관련해서는 무조건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전략 챙겨볼 수 있었고요. 이어서요. 꼽아주신 쪽을 보니까 보톡스예요. 왜요? 이 시점에요? 네. 보톡스 요즘 필러 관련 회사들이 실적이 네. 상당히 좀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네, 이들의 이제 OP를 보면 상당히 높아요. 특히나 지금 현재 이제 영업이익률이 대략적으로 아무리 적어도 30% 이상은 나옵니다. 그리고 좀 높게 나오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 나와요.
그 정도로 상당히 그 고마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필러라든가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아니면 거의 중국 쪽 수출 물량이 좀 많았던 부분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쪽이라든가 남미 쪽, 그리고 북미 시장도 지금 현재 공략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올해 성장성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좋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퀸텀 점프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톡신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하면 좀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상당히 좀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한 방울만 우리가 먹더라도 치사량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위험한 물질인데, 이 부분이 허가를 받는데, 각 나라마다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이게 보면 보통 이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으면요, 그 서류를 가지고 보통 신약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그 서류를 가지고 보통 이제 서류 제출하고 이래이래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왔고 우리가 성공했다, 그리고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그 서류를 가지고 이제 다른 국가들에게 서류를 내밀게 되면 거의 판매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톡신이라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다 보니까 각 나라들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꽤 이제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들이 요 몇 년 사이 계속해서 진행했던 부분들이었고, 그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 되면 거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OECD에 시장들이 들어가는 다 뚫린다. 그렇죠. 시장이 뚫리기 때문에 그것 네. 때문에 내년에는 매출이 대략적으로 350%죠. 네, 3.5배니까 350%의 엄청난 매출의 퀸텀 점프를 보여줄 거고, 그만큼 매출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당연히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30%가 넘어가고 있고, 뭐 많이 나올 때는 40%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뭐라 해야 되나,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네. 표현해야 되나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사들이 보게 되면 뭐 아시다시피 뭐 대웅제약도 있고 메디톡스도 있고 휴젤도 있고 파마리서치, 이 네 회사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네 회사들이 올해도 좋지만 지금 현재 주가 상승 흐름도 좋지만 여기서 만족할 때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신고가를 보여주면서 50주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보다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거의 저는 5배 이상도 보고 있습니다. 5배 이상이라는 건 500% 상승이죠. 그 이상도 좀 바라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그런 적이 있어요. 2차 전지 쪽에 관심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제 주변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2만 5천 원, 3만 원 할 때 많이들 매수를 했었어요. 앞으로 이제 2차 전지가 좋아질 거다 했는데 그 친구들이 차익 실현한 시점이 보면 거의 100%, 200% 올라왔을 때 차익 실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도 넘기지 못하고 차익 실현한 물량도 꽤 많았어요. 예, 예. 그런데 그 부분이 150만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10만 원대, 20만 원대도 굉장히 비싸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150만 원까지 피크를 좀 찍는 흐름들이 좀 나아졌는데, 그런 흐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보톡스 필러 시장을 잡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그 정도의 상당한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보톡스 필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52주 신고가로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는 조정받으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크게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동평균선상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릴까요? 네. 네, 시청자분들 좀 더 이해하시기 좀 편하시게 파마 리서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파마 리서치를 좀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최근에 좀 한 3, 4개월 좀 횡보 구간을 좀 보여주다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지수 움직임이라든가 전체적 분위기, 시장 분위기가 좀 다운됐는데도 불구하고 월선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인 상승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뭐 중간중간에 차익 매도 물량도 나오면서 조정을 좀 보여주겠지만, 이동 평균선이 역배열될 정도로
추세적으로 꺾이는 흐름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이 그렇게 된다면 저는 15일 이동평균선 이하로는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네,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15일 이동평균선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제 소위 생명선이라고 하죠. 하지만 15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해서 헤지펀드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그쪽 기관 쪽 펀드 매니저들이 기준점을 잡는 게 보통 보면 이제 15 이동평균선을 많이 봅니다. 단기 상승 흐름이라든가 실제 강력하게 나와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5 이평선을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매수하는 기관 물량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보게 되자면 15 이동평균선은 이하로는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뭐 지금 현재와 같은 상승 추세는 뭐 물론 상승하다가 뭐 쉬어가는 이제 행보 기간적인 조정 구간도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들은 다시 재상승하기 위한 N자 상승 파동으로 좀 보셔도 네.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저희 아까 휴젤도 같이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휴젤도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 주시겠어요? 네, 휴젤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휴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과 중국 시장에서 최근에 많은 실적을 좀 보여줬고 최근에는 또 그리고 이제 북미 시장에 진출을 통해서 상당히 좀 성장성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시장도 마찬가지고 남미 시장도 마찬가지고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아랍권에 있으신 이제 중동 쪽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보통 보면 눈 빼고는 다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요? 가리는. 예, 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미용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시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예. 최근에는 필라나 보톡스를 그렇게 많이 이용들을 많이 한답니다. 중동 네. 쪽에서. 최근에 그게 1,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전에는 필러와 보톡스를 몰라서 사용을 안 했는데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더 내가 예뻐 보이는데 물론 이게 뭐 밖에 나갈 때는 그렇지만 집안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뭐 남편분에게 잘 보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수요가 옛날과는 다르게 중동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아무튼 휴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승 추세가 좀 강하게 좀 잘 나오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차트 흐름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5일선이 지금 현재 28만 원 정도 현재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이 3조 6천억인데 3조 6천억 정도면 앞으로 성장성 대비해서는 매출의 어떤 큰 성장성에 대비해서는 저는 지금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3조 6천억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10조 이상 올라가더라도 전혀 이상한 회사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는 게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 대표님은 스타일이 굉장히 시원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스타일이군요. 저희 셋이 구분을 많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환영할 것 같습니다. 이 보톡스 관련해서 시장이 더 크게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업체들이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가 기대된다. 차트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파마리서치와 함께 휴젤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저희 그렇다면 네. 오늘 이 시점에서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공략주를 한번 들어보려고요. 요즘 뭐 가는 말이 잘 날리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LC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목표로 했던 목표 수주량보다 지금 현재 122% 정도 오히려 상반기 100%를 뛰어넘는 수주를 보여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하나오션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이들은 지금 수주 물량이 대략적으로 한 상반기에 약 50% 정도를 목표를 어느 정도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LCD 현대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수주 물량이 강하게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오션도 지금 미국의 미 함대에 뭐 MRO 사업에 진출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재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노이즈는 아직까지는 좀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저도 아직 좀 접근할 시기가
조금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삼성중공업이 그나마 지금 현재 실적이 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조선가가 지금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고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그 화학 제품들 보면 이제 PC선이라고 하죠. PC선이 원래 좀 돈이 좀 됩니다. 그런데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이제 BC선이라고 하는데 이 BC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돈이 크게 되는 사업은 아니었어요. 수주를 해도 거의 뭐 똔똔하든가 뭐 그렇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보자면 저는 아무튼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HD 현대 그룹을 봐야 되고 그중에서 HD 현대 미포 다음 달에 리밸런싱에 있어서의 한번 중형주지만 대형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HD 현대 미포를 보자라 말씀드립니다. 네. 대표님 조선주까지 들어봤고요. 저희가 오늘장 공략주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장 공략주를 제가 삼성생명을 좀 가져왔어요. 삼성생명이요? 네네. 삼성생명을 좀 가져왔는데 삼성생명이 요즘 뭐 주가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에 대한 최근 들어서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도 너무나 좋게 나와주고 있고 주주환원 정책도 상당히 좀 좋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TSR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KRX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주환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33% 정도 나옵니다. 33%에서 36% 정도 나오는데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90% 넘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삼성생명이라든가 보험회사들이 특히나 보험회사들이 증권사들, 금융회사들 중에서도 증권사들보다도 더 많은 두 자릿수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고요. 뭐 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시장에 어필을 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오늘은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저는 조정받으면 조정받을수록 좀 땡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혹시나 신규도 좀 매수 좀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매수가는 뭐 95,000원, 네, 95,000원 이하로 들어온다면 저는 매수하셔도 뭐 걱정 없이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11만원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혹시나 동사가 9만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상승 추세가 아니라 옆으로 행보하는 구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손절가는 9만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 박수범 대표의 공략주는 삼성생명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주주로 지분가치 상승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의 최수혜주로도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매수가 95,000원 이하에서 접근 좀 가능하다고 봤고요. 목표가 11만 원 제시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